자, 그래서 15장입니다. 15장에서는 그죠? 감각 장소와 요소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그래서 처와 개에 대해서 그죠?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장소에 대한 상세한 주석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처와 중국에서 처로 옮긴 거고 그죠? 자, 이거를 그죠? 원어는 아야 따나입니다. 아야 따나를 중국에서는 예, 주로 처로 옮겼고 드물게는 입으로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초기불전 연구에서 이것을 감각 장소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드물 때에 따라서는 뭐 장소로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감각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럼 처는 경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서 보실 수 있잖아요. 자, 12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처가 나타납니까? 우리 무색계 있잖아요. 무색계 사처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하는 요 두 가지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 12처로 나타날 때는 감각 장소로 옮겼고 이거는 그냥 처로 한역 그대로 해버렸습니다. 공무변처를 한글로 옮기면 아 복잡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막 중국에서 내려오는 거로 공무변처로 옮겼으면 한글로 옮겨 갖고 막 쭉쭉 해봐야 더 어려질 것 같아서 그죠? 뭐 우리한테 익숙한 그냥 공무변처로 옮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죠? 이거를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이 아야 따나는 기본적으로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 그래서 이게 그죠? 특히 베다 특히 브라마나 있잖아요. 제의서 힌두교에서 바람분들이 제사 지내는 그죠? 그 상세하고 복잡한 공정을 그죠? 그 설명해놓은 브라마나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거기서는 뭐를 아야 따느라면 제사 지내는 장소 있잖아요. 그죠? 제사가 지내는 기본 토대 있잖아요. 그거를 아야 따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수로입니다. 그죠? 제사나 아무 따나 지내면 안 됩니다. 엄격한 공정이 있습니다. 우리 터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엄격한 공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단을 하나 만들 때 있잖아요. 불 피워 갖고 전에 그 우리 그 버터 있잖아요. 기 그걸 파해 갖고 불 해 갖고 뭐 아그니 해서 그죠? 신한테 하는 그거 있잖아요. 엄격한 공정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그죠? 위치 막 오만 거 다 봐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엄격하게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장소를 예, 아야 따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소의 뜻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은 부타고사 스님도 아야 따나를 예, 뭐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입니다. 장소인데 이거는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뭡니까? 왜 감각이라는 말을 옮겼습니다. 자, 감각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감각 장소로 옮겼습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이 아야 따나를 12가지로 나눈 기준이 뭔가 하면은 문과 대상을 통해서 12가지로 나눴다고 이래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그 문이라는 건 뭡니까? 감각이 일어나는 문이죠. 입도 문이죠. 그렇죠? 입이 문인데 육문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됐죠? 왜냐하면 저 거기서는 그죠? 감각이 일어나지 않다고 봅니다. 됐죠? 입에서는 감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에서 아니라고 감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혀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혀를 문으로 보면은 입을 문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혀를 다 문으로, 우리, 그죠? 안이, 비, 설, 설, 설이 나오잖아요. 안이, 비, 설. 눈, 귀, 코, 혀. 눈, 귀, 코, 입이 아니잖아요. 그죠? 눈, 귀, 코, 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각은 음식을 먹을 때 있잖아요. 맛은 입에서 생기는 게 아니죠. 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그냥 장소라 안 오겠고 감각 장소라고 옮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에서는 12처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주석서 문헌하고 아비담마에서는 있잖아요. 이 처를 12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경에서는 뭔가 기본적으로 6처가 기본입니다. 6처.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상유대 니까에 35번째 상유따가 찰나야 따나 상유따거든요. 그래서 육처 상응, 육처 상유따 이래 됩니다. 경에서는 육처가 됩니다. 육처. 기본이 뭡니까? 아니, 비설, 신의. 요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처인데 요거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육, 내처, 육, 외처가 됩니다. 한자로 육, 내처, 육, 외처가 됩니다. 내처는 뭡니까?
안이비설신의 예, 외처는 안이비설신의 대상이 되는 색성 향미 촉법 됐죠. 그죠? 요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그죠? 타이틀로는 육처라고 꼽고 있고 그죠? 그 경문 안에서는 부처님 말씀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육내처와 육외처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처는 그죠? 아짜띠까 그죠? 아짜띠까 아야 따나로 그러고요. 자, 이 아짜띠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바꿔는 그죠? 바히라라고 합니다. 바히라 아야 따나 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히라는 밖이란 말입니다. 경에서는 예외 없이 이렇게 나타나지. 그죠? 이렇게 부르고 있지. 12처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석서 문헌이나 아비다마 오면은 육내처, 육외처라고 표현하지 않고 12처로 불러버립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예. 12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육내처, 육외처라는 말은 막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정확하게는 안 찰려봐서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각장소라는 것은 12가지 감각장소들을, 바로 12가지 감각장소를 해버리죠. 경긋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육내처와 육외처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주석서문은 아비다마에 오면 이렇게 합니다. 즉 눈의 감각장소, 형상의 감각장소 이렇게 해서 그죠? 만호의 감각장소, 법의 감각장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506쪽입니다. 자 여기서 다음과 같이 판별해야 된다. 자 부다고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우리 5원에서 맨 마지막에 6가지 항목을 세워서 이 항목에 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방법을 여기서 그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뜻에 따라 물론 조금 다르긴 다르죠. 그죠? 뜻에 따라 특징에 따라 그만큼만 순서에 따라 간략하고 상세하게 보아야 함에 따라서라는 거죠. 여섯 가지 우리 고찰하는 그죠? 방법을 세워서 이 방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2처는 지금 그죠? 저 오원에서처럼 자세하게 그걸 설명을 안 할까요? 왜 안 하거든요? 이미 거기서 다 해버렸어요. 그것만 봐도 뭡니까? 오온이 불교 기본 법수가 된다는 거 분명히 알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저 고유성질을 가진 법을 상자부에서 82법으로 나누잖아요. 그거를 열반문을 제외한 81법을 오온과 배대쳐서 미리 설명을 다 해버렸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수는 이미 거기서 다 해버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전부 거기서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지금 10가지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니, 비설신, 색성, 양미촉, 28가지 물질에 그대로 다 포함되죠? 그래서죠. 오늘 하면서 이미, 그죠? 법에 대한 고유성질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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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등에 대해서 있잖아요. 뜻과 역할, 뭐, 일어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설명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그런 거 설명 딱 안 해버리고, 그죠? 12처는 아니, 비설신의 색성, 양미촉법이다. 이렇게 딱 해버리고, 고를 끝내버리고, 그죠? 바로 이제 이 12처를 고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문항을 세워서 이 여섯 가지에 준해서 여섯 가지에 따라서 하나하나 지금 고찰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뜻에 따라서 그죠? 즐긴다고 해서 눈이라 한다.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을 이제 12가지를 그죠? 거기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자, 또 노력하기 때문에 생긴 만부수를 펴기 때문에 인도하기 때문에 장소로 한다 이렇게 했고 그죠? 그다음에 거기서 그죠? 이제 이걸 또 거기서 1, 2, 3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 이건 한번 볼만합니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머무는 장소의 뜻으로 광산의 뜻으로 만나는 장소의 뜻으로 출산지의 뜻으로 원인의 뜻으로 아야 따나 장소로 해야 된다. 그렇죠? 아야 따나를 여기서 대부분이 그죠? 장소도 장소, 머무는 장소도 장소고, 만나는 장소도 장소고, 광산도 요 금이나 광물이 나는 장소고, 그죠? 출산지도 태어나는, 생기는 장소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장소의 의미로 부탁 선생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을 장소로 옮겼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죠? 철하고 옮겼다고 보여지고, 영어로는 옛날에는 그죠? 베이스라고 많이 옮겼어요. 베이스라고 옮긴데 요새 우리 그
비구보디 스님부터 해서는 그죠? 뭐라 알게 되면 스퍼이랍니까? 우리 뭐 영역, 항목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이렇게만 옮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기본 뜻은 이제 베이스라는 뜻이고, 그죠? 요새는 보니까 아마 자기들 할 때 정확하게 하려면 이게, 그죠? 제일 여기 그 아야 따나의 뜻에 뭐 가까운 모양입니다. 이제 저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타고사 스님은 그죠? 이 아야 따나를 주로 장소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6번 눈등에는 여러 가지 마음과 마음 부스들이 머문다. 그 마음과 마음 부스들은 그 눈등을 의지하여 머물기 때문에 눈등은 그들이 머무는 장소이다. 왜 그죠? 머무는 장소인가 하면은 요러요러 하기 때문에 머무는 장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그죠? 그거를 그죠? 그 다섯 가지의 의미를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번도 그 연속해서 그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에 따라 눈등의 특징에 대해서도 판별을 알아야 한다고. 이거 8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서 다 설명했습니까? 그들의 특징 등은 무더기의 해설에서 설한 대로 알아야 된다. 그 출처까지 다 밝혀놨죠, 그죠? 무더기 뭡니까? 우리 세권 할 때 있죠. 물질을 무더기 할 때 이거 다 나왔습니다. 물질을 무더기를 28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했죠, 그죠? 특징, 역할, 그죠? 일어나는 곳, 가까운 원인, 뭐 이렇게 해서, 그죠?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거를 바라고 했습니다. 자, 그만큼만입니다. 자, 왜? 그죠? 왜 12가지를 말씀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만큼의 양에 따라, 이 말입니다. 이 뜻은 다음과 같다. 눈등도 법이다. 그렇다면 오직 법의 감각장소 하나만 말해도 될 것을 왜 12가지 감각장소들인가? 됐죠? 맞죠? 우리, 다 유의법에 다 포함되잖아요. 안 그러면 유의법, 무의법 다 해버리면 그죠? 법이라면 12천은 법에 포함되죠. 그죠? 그런데 왜 해필이면은 12가지로 나눠놨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12가지 감각장소들인가라고 한다면 6가지 아르마리의 무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과 대상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됐죠? 우리가 저 아르마리가 일어날 때는 그죠? 우리 식이 일어날 때는 항상 문과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살펴보면은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문을 보면 그죠? 6가지 문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식이 일어나는 문입니다. 됐죠? 그죠? 입은 벌레지가 있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식이 일어나는 문이 아닙니다. 그럼 이 아이를 그런데 항문은 뭡니까? 그죠? 이건 배설기관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식이 일어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는 게 대상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근데 나는 뭐니 해도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잖아요. 이 대상을 아는 것이 우리 마음을 불교에서는 그래서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뭡니까? 거기에서는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소위 말하는 그 우리 사람 몸에 있는 기관을 나눌 때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인식 기관. 그다음에 뭡니까? 소화 기관. 배설 기관. 그다음에 뭡니까? 감각 기관. 또 뭐 있어요? 또 뭐 나누면 많겠죠. 그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가운데서 뭡니까? 그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뭐 인식하면 우리가 이제 상이 떠올랐어요. 인지 기관을 합시다. 그죠? 인지 기관에서 즉 대상을 아는 데 초점을 맞춰서 문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문은 여섯 문으로 밖에 분류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죠? 예, 학문도 문이고 뭐 다 문입니다만은 그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인지 대상을 아는 데 마음이 대상을 아는 데 필요한 문만을 여기서는요 문으로 해서 아니 비설 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정신 작용들을 그 고찰하는 의까지 넣었어요 그죠 아니 비설 신의 6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문과 대상을 통해서 뭡니까 저 나눴기 때문에 12가지로 나눴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문 6가지 그 문의 대상 6가지 그렇게 해서 12가지로 나눴다는 겁니다 저 뭐 이 설명이 저는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외 기관들, 행동기관이 빼먹네, 그죠? 우리 사람도 행동기관이 있죠, 그죠? 손, 발, 이런 건 다 행동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힌두교 상쾌하 철학인데 보면은, 기관을 나눌 때 그 사람들은 행동기관을 또 중시해서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행동기관은 우리 대상을 아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예, 그래서 항상 그죠 인지하는 이 여섯 가지 기관을 그죠 그 채서 우리 마음도 그죠 여섯 가지를 통해서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고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의까지도 우리 의가 또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의까지 마음이 넣어서 7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유식에서 8식의 논리, 9식의 논리로 갔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초기에서는 식하면 안이, 비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다 아시다시피 좀 의를 또 특별한 거로 더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의는 초기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이, 비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이란 뭡니까? 식은 일곱 가지가 됩니다. 예, 7식으로까지, 청정 노론에서는 일곱 가지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좀 밑에서 나타날 거니까요.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 여섯 가지 아르마르의 무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문과 대상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요 문과 대상, 요거 한번 그죠? 줄 치시고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섯 가지 아르마르의 무리들은 문과 대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들을 분류하여 열두 가지를 설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번에서는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죠? 눈의 감각 장소는 눈의 아르마르의 인식 과정에 포함된 아르마르의 무리가 일어날 문이고 형상의 감각 장소는 대상이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그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담마적으로 보면은 잠재의식이 만호의 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자, 색성, 향미, 촉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들이 뭡니까? 예, 나머지가 우리는 그죠? 의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아비담마를 조금 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가지를 설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고, 그죠? 예, 다음 시간에 사 순서에 따라 예, 거기서부터 예,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